다니의 말하기 듣기. 울지 말고 씩씩하게 말해봐. 한번 치고하면 되겠다. 엄마. 다니 왜 그래? 다니 무슨 일이야? 엄마. 다니야, 울지 않고 얘기해. 엄마가 알 수 있어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아니, 다니야, 말을 해야 엄마가 알 수 있지. 다니야. 엄마. 친구야,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할 거야? 우리 딸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왜 울고 있어? 아빠. 오, 말해봐 말해봐. 왜 울고 있어? 왜 울고 있어? 왜 울고 있지? 다니 혹시 어디 아파? 다니야, 말을 해봐 말을. 왜 울고 있어? 엄마 혼냈어? 선이야, 말을 해야 알지. 응? 선이야. 선이야, 말을 봐, 말을. 응? 아빠가 많이 걱정돼서 그래. 어? 친구야,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할 거야? 야, 우리 반 팔씨는 왕이야. 홍홍이도 이기고 옆반 진진이도 이겼다고. 보기보다 이 팔힘이 엄청 세다고. 그래도 나한텐 안 될걸. 흥,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. 정정당당하게 결혼하자고. 좋아. 좋아. 준비 시작. 이야. 야호, 내가 이겼다. 말도 안 돼. 다니야, 대결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야. 아니에요, 이거 우리가 반칙 썼어요. 무슨 소리야 다니, 결과에 승복해야지. 아니야, 나 인정 못해. 친구야,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할 거야? 엄마, 아빠. 꼬마야, 무슨 일이야? 아이고, 아, 언니가 도와줄게. 이름이 뭐야? 어? 아, 언니랑 같이 미아보호소로 갈까? 아니야, 엄마. 친구야,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할 거야? 아니야, 사슴이 먹이 줘야지. 네. 사슴아, 맘마 먹자. 엄마, 사슴이가 안 움직여요. 어? 사슴이 아직 자나? 엄마, 사슴이가 죽은 것 같아요. 아유, 엄마도 마음이 안 좋네. 많이 속상하겠다. 아, 내가 나름이 엄청 예쁘게 아기였는데. 엄마. 친구야,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할 거야?